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아마존 마나우스에 위치한 야생동물 보호원의 인파라는 곳에 왔습니다. 자, 이곳에는 아마존에서 보호하는 생물들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수달, 이 수달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하는 자이언트 수달이 있기도 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그 여러분들 듀공 아시나요? 듀공? 우리나라에도 있는 듀공, 그 친구 아쿠아리움에 있는데 그 친구 말고 매너티라고 또 있습니다. 그 친구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타운대 여러분, 여기 오니까 이렇게 지도를 줬는데요. 이 지도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보호종이고 세계적으로 보호종인 자이언트 수달의 그림이 있네요. 그리고 아래에 매너티라고 쓰여져 있고 곤충 사진과 거북이 사진. 우와, 여기 아구도 있나봐요. 엄청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가볼게요. 가봅시다. 렛츠고.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진 않아요. 여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얘 진짜 장난 아니게 생겼다. 진짜 엄청 큽니다. 우와, 보통 수달하면은 아 귀엽다 막 이러는데 자이언트 수달은 조금 약간 무섭게 생겼어요. 한 마리가 지금 어떤 걸 생선을 뜯어먹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유라시아 수달보다 한 1.5배 정도 큰 느낌이 듭니다. 와, 보이시나요? 이빨이 쌀벌합니다. 저 뭐 먹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수달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곳은 매너티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매너티야. 오마이갓입니다. 매너티가 민물가에 사는 동물인데 바다소목에 속하는 매너티과에 속합니다. 바다소목의 매너티과 어딨지? 자, 지금 저기 매너티가 있는데 아, 생각외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자, 여기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여기서 보니까 오, 좀 보인다. 지금 매너티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지금 여기 수영을 하고 있어요. 이 매너티는 이제 국제멸종 위기종으로 굉장히 개체수가 많이 급감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동물로는 듀공이 있어요. 이 듀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리다에서 겨울에 다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이 수로에 굉장히 사람들 근처에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인데 지금 저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러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먹이로는 당근이랑 저게 파파야인가요? 망고인가요? 당근이랑 펌킨. 펌킨, 아 호박. 이 매너티 같은 경우에는 다 크면은 최대 1500kg까지도 커진다고 알려져 있는 굉장히 커지는 친구들입니다. 아, 수컷만. 오, 쟤 엄청 커요. 우와. 우와. 여기. 배가 하얗네요. 포유류다 보니까 실제로 새끼를 출산을 하면 매너티가 새끼를 껴안고 먹이를 먹여서 옛날에 보던 사람들은 이 친구들 보고 인어공주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꼬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굉장히 얇고 넓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촥 치면은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착한 동물이라서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와, 이곳은 정말 큰 나무들과 다양한 열대식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와, 여기 혹시 카피바라 있나? 여기 보니까 이런
설치류들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 아, 이게 안내판에 그렇게 써 있는 건가요? Do not touch your feet. 어, 밥도 주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그리고 소음 내지 말라고 쓰여 있네요. 그리고 이 서식지를 존중하라고, 소중히 하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의 보호종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지키고 더 지키고 더 지키고 소중히 해야 될 생물들을 데려놓은 거예요. 그냥 자연 서식지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아, 실제로 투카노라고 해서 코투칸 종류와 뱀 종류, 나무늘보, 그 다음 원숭이, 자이언트 수달, 그 다음에 테일리스 윕스콜피언도 이렇게 다 있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테일리스 윕스콜피언은 제가 직접 잡아봤죠. 지금 제가 사진에 보이는 이 노랑정 거북이가 있고, 여기 전기금장을 뚫어놨어요. 네? 여기 뭐 전기금장 여기 보이죠? 오, 진짜 전기금장어가 있네?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전기금장어가 진짜로 있습니다. 크기는 크진 않지만 저 정도만 돼도 사람이 감전돼서 이 물에 빠져서 익사할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무시한 친구예요. 무시무시한 친구,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에 거북이가 있는데 아마존 강 거북이라고 해서 크면 1m까지도 자라는 그런 종류라고 합니다. 그 아마존 강 거북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커지는 거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잘 보이지는 않네요. 어디 있어요? 저기 원숭이가 있어요? 와우. 여러분들, 자연에서 원숭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우와, 진짜. 와, 귀여워. 와우, 점프했어. 와우, 오, 점프 잘한다. 여기 그래도 가까이 있는 원숭이인데 이게 무슨 원숭이일까? Smell monkey. Smell monkey. Smell? 냄새 원숭이? 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이시나요? 이게 원주민들의 전통 집과 그런 문양들인데 아마존은 전체 대륙에 40% 이상이 열대림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마다 족장님들의 성향에 따라 이런 문양이나 집도 막 구조가 다 바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마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로 서로의 신호를 보내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기 보면 친 흔적이 있네요. 이거를 나무나 돌 굉장히 큰 걸로 두들기면 이 안이 비어 있어서 굉장히 크게 울려서 멀리까지 퍼진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냥 서로의 그냥 신호이기도 합니다. 와우, 진짜 커요. 와, 그리고 아마존에 있는 굉장히 특이한 나무인데 여러분들 반지의장부 멘트 아시나요? 이 나무가 바로 걸어다니는 나무인데 이 나무 뿌리들이 이동하고 싶은 곳으로 새로 나와서 뻗치고 오래된 뿌리는 뽑힌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천천히 걷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여기 있겠지만 10년 뒤에는 이 나무가 저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엄청 시원하네요. 오, 아마존 강 돌고래. 여기 유명하잖아요, 강에 있는 돌고래인데 핑크 색깔로 되는 그런 돌고래 나무늘보입니다. 그리고 뱀 종류인데 바인스네이크 종류인가. 여기 아마존 대륙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역사적인 것 같아요. 영어면은 조금은 하겠지만 영어도 아니고 좀 어렵네요 이거. 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곤충 있어요? 곤충, 내가 좋아하는 곤충. 우와. 와, 이 박사님이랑 열대우림 들어가고 싶다. 우와, 여기 꿀벌의 여왕들은 난소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배가 이렇게 크네요. 여기 난소 발달이 되는 대표적인 곤충으로는 흰개미가 있습니다. 터마이트라고 해서
이제 흰개미랑 영개미들이 이제 잘 자리를 잡고 영양분을 많이 받으면 저렇게 난수 발달이 돼서 번식을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와, 우와, 여기 몰포 있다. 여러분들, 제가 직접 자연에서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 몰포가 여기 있네요. 이게 아마존에 살아가고 있는 나비 종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색깔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벌 종류의 색깔도 정말 다양하고, 그 다음에 바구미도 종류가, 와, 이거 진짜 크다. 위블 엄청 큽니다.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인데, 진짜 몇 년 안으로 제가 자연에서 잡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넵튠, 그 다음에 골로파라든지, 이건 모르겠고, 하여튼 뭐 다양한 곤충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밀라투스랑 악테온 이런 거 다 있네요. 아, 그리고 이게 잎사귀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리얼인가? 전세계 작단큰 나뭇잎. 아,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와. 식물 종류도 있는데 식물은 패스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문 닫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 그 자연에서 보던 개구리 같은데요, 여러분? 하우스 개코도 봤었죠? 바인 스네이크도. 오! 아워 글라스 프록, 몽키 트리 프록, 다트 프록입니다. 이 아마존에 있는 친구들을 다 봤어야 되는데, 이번에 본 유리 개구리인데 다른 종의 유리 개구리 봤죠? 우리가 봤던 유리개구리는, 우와, 우리 현식님이랑 같이 잡았던 유리개구리. 이거는 진짜 꿈에 그리던 개구리였는데 봤죠?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거는 브라질 시노베에서 낚시하기 전에 길거리에서 봤던 개구리랑 흡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애는 최근에 신종으로 등록된 개체입니다. 우리나라 참개구리 같고, 뭐 보시프록 같지만 미킬프록의 친척이고, 되게 이쁜 양서류들이 있고, 저번에 잡았던 케인토드, 와우, 엄청 커졌네요. 아무튼 아마존은 굉장히 넓고 언제든지 또 와서 촬영하고 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자이언트 왁싱 모키 프록이네요. 이 친구도 나중에 보고 싶고요. 얘네들이 이런 안에다가 웅덩이에다가 이렇게 번식을 하는데, 이게 독카타 개구리 같이 그런 개구리라든지 이렇게 소형 개구리들은 브로멜리아드라는 그런 열대 식물 안에서도 알 몇 개를 낳아서 키우기도 한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아마존 거북 중에서 가장 포악하게 생긴, 그 일명 악어 거북이나 늑대 거북이처럼 생긴 큰 머리 아마존 강 거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발 이렇게 만지진 않고 이렇게만 해보자면,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썸네일 각 나오죠.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물릴까봐 걱정하시니까. 우와, 나 지금 봤어. 악어 두 개구리에요, 여러분. 실제로 악력이 엄청 세서 모든 걸 다 부셔버리죠. 실제로 거북이도 악력으로, 치악력으로 다 부셔서 먹죠. 우와, 이게 굉장히 작지만 예전에 제가 키우던 악어한테 살짝 물렸을 때 이 정도 이빨이었는데도 피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악어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빨이 빠져도 다시 납니다. 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저 나무놀보 물고 가는 건가? 안돼, 나무놀보가 느려가지고 맨날 먹잇감이 되고 그러죠. 여기 2층에는 뭐가 있는 거지? 이거 이름 맥이라는 맥이요? 맥. 특이하다. 코끼리랑 뭐랑 막 섞인 것 같아요. 카피바라랑. 우와, 원숭이가 내려와 있어. 엄청 많아, 왼쪽에도. 우와, 밥 먹나 보다 애들. 안녕. 스멜 몽키들이 여기 진짜 엄청 많아요. 우와, 저 이렇게 원숭이가 많은 곳은 처음 와보거든요. 지금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너무 귀엽다. 봐봐, 쟤 저기서 물 먹어요 이러고. 이거 보세요. 조그만해. 아이고, 물 나오는 거 알아요? 어이구야. 근데 진짜 작다.
눈치 보지 말고 일로 와. 아, 과일 떨어지는 소리구나. 한번 본 거 같은데. 네. 너 나 있는지 몰랐지? 깜짝 놀랬지? 근데 진짜 여기 있는 애들이 그냥 싹 다 겁이 막 이렇게 있진 않아요. 아,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이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동물원이랑 비교하자면 사실 볼 거는 많이 없는데 그냥 무료이기도 하고 아마존에 있는 보기 힘든 동물들을 여기서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얘가 노란점 아마존 강 거북입니다. 노란점 거북. 한국에서도 아마 입분양이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보네요. 와, 여기 스팟점이 또렷하네. 반갑다, 야. 무슨 자생동물이죠? 근데 밤에 쉬하다가 보신 거 저기 뒤에 보이죠? 저기 설치류 커다란 거 저거 가보세요. 여기 야생동물이 있는데 한번 보고 싶어서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 저기 있다. 아, 약간 카피바라 수영 버전 같은 느낌? 실제로 신업에서 제가 카피바라 무리를 봤는데 좀 쉽게, 너무 쉽게 보다 보니까 쉽게 볼 줄 알고 제가 카피바라를 촬영은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카피바라가 여기 오니까 안 보여요. 와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아마 설치류일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들, 아마존 악어가 바로 앞에 있네요. 한 2m는 돼 보이고 피라로코만 했습니다. 우와, 되게 멋있게 생겼다. 아마 이게 블랙하이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존 수달 있죠? 자이언트 수달이 이 악어를 사냥해서 먹는데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친구를. 참 신기하지 않나요? 와, 이거는 박제입니다. 엄청 크죠? 오, 이렇게 돌리는 거네. 아, 여기는 잠자리 종류랑 하루살이 종류가 수소곤충이 많은 곳인가 봐요. 우와, 지금 여기 보시면 벌집이 있는데 벌이 우리나라 토종벌이랑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아마존 꿀벌. 자, 생각보다 많은 벌집이 있네요. 나무늘보가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토코토칸도 여기 가끔씩 출몰한다고 쓰여져 있었는데 아무튼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연예인 분이시래요. 어이. 아, 오리가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곳이 정말 자연 그대로를 구현해서 그대로 많은 동물들이 살 수 있게끔 유지를 하고 보존하는 곳입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맨업티가 조금 잘 안 보여서 굉장히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마존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이곳에 왔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이? 나올게. 안녕, 바이. 오브리가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마나우스인데 초대를 받아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삼겹살을, 와, 탕수육에다가 삼겹살에 목살에, 와, 목살 삼겹살 장아찌에다가 김치도 오고 있어요. 더 웃긴 거 여기 아마존이에요. 아, 마나우스. 네. 이안이랑 저희 셋 초대 다 받아가지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와, 저기 한국 친구들이에요 다. 꼬맹이들.
네.